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라고? 아, 다이아몬드 헤드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크레이터 안에 들어오는 거고,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래요. 저기. 아저씨가 보이는 것보다 높다 그랬어요.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와이키키에서 가장 가까운 트레킹 코스라고 안내를 받고 가보자 한 건데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샌들 구두 절대 안 되고요. 운동화 가능하다면 트레킹화를 신고 오시길 바래요. 다이아몬드 헤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되게 길은 안 힘든데 꼬불꼬불해가지고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는 느낌이에요. 다이아몬드 올라가는 그 길에 사진이 별로 없길래 왜 그런가 했는데 힘드니까 사람들이 사진 안 찍나 봐요. 그냥 쭉쭉쭉 올라가지. 보면은 길이 이렇게 밑에 보면 꼬불꼬불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올라오게 돼 있어요. 산 능선이 타고. 저 어렵진 않은데 많이 걸어야 한다. 돌산이라서 굉장히 길이 어렵고요. 게다가 어마어마한 계단도 나와요. 이게 쇼컷인데 계단이야, 계단. 오마이갓. 대체 누가 여기 쉽다고 한 거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코스입니다. 와. 말을 못하겠어. 저기 듣구나.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끝까지 올라왔어요. 소요 시간은 왕복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이 필수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헤드 자체가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열이 안으로 모여서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낮에 해가 뜨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더워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일찍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이아몬드 헤드에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을 꼭 해야 하는데요. 파킹 앤드 엔트리를 선택하시면 이제 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이고요. 차를 안 가지고 가신다면 엔트리 올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달력에서 방문일을 찍어주시고, 여기는 인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인기가 있는 건 일출을 볼수 있는 6시입니다. 렛츠고!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에서 2명이 이 시간에 들어간다 확인해 주시고요. 1인당 5불인데 세금이 따로 붙습니다. 이제 커스터머 디테일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름, 이메일, 나라, 이런 식으로 주소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당연히 영문 주소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컨츄리는 여기 위로 올려보시면,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로 찾아주시고요. 여기서 모바일 번호를 또 한국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넣어주시고, 결제를 해주시면은, QR코드가 나옵니다.